네, 이번에는 논술 합격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말 그대로 논술을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이 원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논술에 대한 나름대로 그 합격의 정보력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논술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편입 수험생들이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 혹은 뭐 일반 영어 시험 있죠. 토익이나 토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면 논술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논술 수험생들의 심리 상태가 나눠지는데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논술 실력을 좀 비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소수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굉장히 자신의 논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양극단의 수험생들이 좀더 정확한 논술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실제 이렇게 논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있거나 또 대부분이 너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 합격 원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야 하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술은요, 저처럼 논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강사 입장에서나, 그다음에 논술을 출제 채점하는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논술 실력을 약간 큰 분포로 나눈다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미흡, 보통, 우수. 중간중간에 좀더 세세하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논술이 미흡한 경우는 사실상 논술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실력이다. 달리 말하면, 사실상 논술 시험을 봤지만, 논술 시험 답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보통 수준은요, 그렇게 잘 쓰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못 쓰지도 않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한 논술 실력이 바로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수험생은 좀 논술 좀 하네. 논술 준비를 좀 제대로 탄탄하게 했네. 답안이 굉장히 설득력이 높네 라고 하는 게 우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흡, 보통, 우수 이렇게 3단계로 논술 실력을 분포를 시켜놨는데요. 그 분포들을 보면 이거는 뭐 완전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한 15년 동안 논술 수험생들을 접한 입장에서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편입 논술이 시작됐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 수강생들을 겪어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포도가 거의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편입 논술 수험생들의 논술 실력을 봤을 때 이건 논술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건 무조건 떨어질 만한 실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수험생들이 보게 되면 70%입니다. 미흡이 굉장히 많죠. 70%라는 건뭐 거의 과반을 훌쩍 넘는 인원수니까요. 그 다음은 합격 가능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도 않는 그냥 그저 그런 논술이 25%입니다. 그리고 아 정말 논술 좀 하네라고 말할 수 있는 수험생이 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미흡과 보통을 합치게 되면 95%가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편입 논술 수험생 중에 거의 대부분 5%니까 정말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논술이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미흡이 70%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논술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논술이 아닌 답을 논술 시험장 가서 쓰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논술의 미흡 단계 70%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가 뭐야? 논술이 정말 미흡한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보통이 이 정도가 되고요. 우수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흡과 보통과 우수 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제 밑에 합격을 써놨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논술 실력이 합격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만든 이 정도 논술 실력이면 뭐야?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논술이 미흡해도 합격을 하고,
보통이면 거의 다 합격을 하고, 우수면 더 자리 또 떨어지나면 이건 이 부분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수한 경우는 5%보다 더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 무조건 합격이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합격한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여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논술 실력이 현재 부족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논술 답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인데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이 그래프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논술이 무슨 평가이다? 논술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어느 한 편입수험생의 논술 실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면 본인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논술 시험을 보고 나면 나는 여기인데 다른 수험생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다? 이 수험생들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채점 교수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평가의 시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술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경쟁 상대, 즉 나랑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쓴 수험생들이 나보다 더 잘하느냐, 더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내 논술 실력이 아래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나와의 경쟁 상대에서 내가 위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논술을 지도하다 보면 수험생들 중에 우수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 지금 이것도 실제 제가 현장 강의에서 볼 때는 이 정도도 안 됩니다.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때문에 논술을 합격한 사람은 아주 논술이 우수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뭐다? 편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뭐 대입 논술도 마찬가지고 편입 논술도 마찬가지인데요. 논술로 합격을 하게 되면 다 여기에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논술 후기를 보게 되면, 뭐 제 수강생들 경우에 보게 되면 저한테 이메일로 논술 시험 끝나고 뭐라고 이메일이 오냐면, 선생님 완전 망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러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하고 굉장히 이제 거의 뭐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있죠. 그런데 발표를 하게 되면 합격을 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인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덜커덩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합격을 하냐? 다른 수험생들이 실력이 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상대평가라는 거죠. 편입에서는 대입 논술보다 이러한 나름대로 우회성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미흡한 경우에도 합격한 경우, 가끔이라는 제가 이러한 약간 좀 낮은 표현을 썼지만 거의 굉장히 많은 수가 여기에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논술 실력은 뭐다? 미흡 수준이다. 대학 수시 논술보다 편입 수험생들이 이쪽 미흡한 포도에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논술 실력이 어디만 넘어도, 미흡만 넘어도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흡만 넘으면. 그래서 보통 수준만 쓴다고 하더라도 논술은 거의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일반 논술이 없는 그냥 영어로 보는 일반 편입 시험보다 연세대나 고려대, 경희대가 논술만 좀 하게 되면 의외로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논술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뭐다? 보통 수준의 기본기만으로도 뭐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여기 기본기는 바로 뭐겠습니까? 여기는 이 보통 수준이 되겠죠. 그만큼 논술에서는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은 나만 논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나처럼 못한다는 현실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편입수험생들이 논술을 못할까요? 하는데 실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못한다는 이 기준이 그 논술 수험생들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실제 논술을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 자체를 어느 정도의 수험생들이 아주 잘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논술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바로 뭡니까? 또 보통 수준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논술은 남들이 못할 때 내가 조금 덜 못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잘하려고 최우수 정도의 논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논술 시험에 올리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 논술 실력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어느 정도 본인이 좀 할만하다. 기본기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것 같다. 그 정도면 뭐야? 아, 내가 합격권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이 조금 미흡한 수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 보통이나 우수는 아니더라도 미흡에서 좀 앞부분 쪽으로만 가면은 의외로 논술에 합격 가능성이 확률상 높아진다는 거. 이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의 논술 결과를 보게 되면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학교 간 수험생들 보면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정도인데도 논술을 합격하는구나 라고 보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고요. 가끔씩은 어느 정도 좀 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수험생은 논술을 못쓴게 아니라 뭐다? 바로 앞에 이 정도의 실력의 수험생이 이 잘한 학생을 갖다가 눌러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확률성은 좀 적고요. 의외로 못했는데 합격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고대는 합격을 했는데 경희대는 또 떨어지는 케이스가 또 있거든요. 또 대학 수시 논술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낮은 대학은 떨어졌는데 높은 대학을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합격 원리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고교 시절에 봤던 수능이라든지 지금 대학 들어와서 봤던 뭐 영어 실력이 더 높냐 남냐 이런 판단 근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이 나름대로 여기 있는 이 보통 수준 기본기에 충실한 논술 실력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술의 합격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격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도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